everyone. Welcome to 금송이's Silver English. 안녕하세요. 금송이의 실버 영어입니다. 오늘은 체크인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체크인의 뜻은 도착을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저 왔어요. 이렇게 알리는 거죠. Check 또는 체크, 확인하다 라는 뜻이고요. In, 안으로 들어올 때 in이라고 합니다. 안으로 들어와서 도착을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체크인은 항공사에서 대부분 두세 시간 전에 도착해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날 제 친구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공항 체크인에 늦게 도착했는데 마지막으로 체크인하는 손님이라서 짐이 정말 많았는데 짐 초과 비용을 안 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마지막 손님까지 체크인을 빨리 끝내고 체크인 직원이 서둘러서 비행기를 바로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승객의 짐이 많아도 그냥 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출국을 하는데요. 집에서 최대한 늦게 비행기 출발 30분 전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체크인 직원들이 다 떠나고 없더라고요. 혼자서 공항 한가운데 서 있는데 가슴팍에 찬 바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의 공항은 난방도 안 되나? 공항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출발 두세 시간 전에 체크인 도착하시고요. 짐 무게 한도 내에서 여행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러면 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체크인을 해야 할까요? 꼭 온다 그러고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진짜로 몇 명이 타는지 머릿수를 세고 표를 발행해야 하거든요. 전화해서 진짜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머릿수를 세다는 영어로 head count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여행객들의 짐을 비행기에 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찍 도착해야 하는 거고요. 또 좌석 배치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할 일이 정말 많아요. 체크인에서 여권을 보면서 여객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요. 항공기 자리를 배치해야 되고 수화물 짐 붙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탑승권 발행도 해줘야겠죠? 일반적으로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면 줄을 서야 합니다. 좌석 등급에 따라서 줄이 3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 비즈니스석입니다. 영어로는 business class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일반석입니다. economy class 또는 economy class라고 합니다. 그리고 1등석이 있습니다. first class 또는 first class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느 등급 고객인지 확인하고 줄을 서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앞에 전광판에 도착지와 항공편명이 써 있습니다. 전광판을 보고 맞는 체크인에 줄을 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항공사 직원이 물어보는 것이 여권과 이티켓입니다. 여권은 영어로 passport입니다. 항공사 직원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and e-ticket, please? 또는 May I see your passport and e-ticket, please? May I see, 봐도 될까요? 라는 뜻이고요. Passport, 여권입니다. E-ticket, electronic ticket 이라는 뜻이고요. 전자항공권을 말합니다. 전자항공권과 여권을 보여달라는 얘기인데요. 여권과 전자항공권을 주시면 항공사 직원이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가석 또는 통로석 중 어디에 앉을지 물어보는데요. Would you like an aisle seat or window seat? 이라고 물어봅니다. Aisle seat은 통로석이고요. Window seat, 창가석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화장실을 자주 가시면 통로석이 좋고요. 조용한 걸 좋아하시면 창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Do you have any check-in baggage? 또는 Do you have any check-in baggage? 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check-in baggage 또는 check-in baggage 위탁수화물로 붙이는 짐입니다. 또 다른 짐은요. carry-on luggage 또는 hand baggage 라고 부르는 어깨에 짊어지거나 걸치고 가는 짐입니다. 또는 손에 들고 가는 짐을 말합니다. carry-on 나르다 라는 뜻이고요. 내 몸에 붙여서 나르는 짐을 말합니다. carry-on luggage 입니다. hand baggage 손으로 가져가는 짐입니다. hand 손이라는 뜻이고요. baggage 짐입니다. 그리고 짐을 저울에다 올리라고 하는데요. 저울은 scale 또는 scale 입니다. 짐이 한계량을 넘으면 따로 돈을 내야 짐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oversized baggage fee라고 합니다. 짐을 이렇게 들고 있어서 무게를 적게 하신다는 분, 손 놓으라고 합니다. 붙일 짐은 check-in luggage라고 하고요.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올려놓고 carry-on luggage, 기내로 들고 가는 짐입니다. 직원한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직원이 여권은 돌려주고 탑승권을 보여주면서 비행기 자리와 게이트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 비행편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탑승권, 기내수화물, 그리고 이티켓을 들고 출국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국할 때 일찍 준비해서 집에서 나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